258,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케일럼입니다. 케일럼은 동사는 지열발전과 관련된 열수기화기, 응축기, 배관 등의 지열발전 설비와 화공 슬래시 LNG 플랜트와 관련된 열교환기, 타워 등의 화공 슬래시 LNG 설비를 제조함 사업 부문은 지열발전 부문과 화공 슬래시 LNG 플랜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지열발전 부문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동사는 발전 설비 공급 외에도 지열발전소 개발 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컨설팅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지열발전 설비 전문 제조업체로 지열발전 설비 및 정유 설비 등에 필요한 열교환기, 압력용기, 파이프 스툴 등을 생산, 관련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업을 영위함. 대시 지열발전 설비 핵심 부품의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보이며 지열발전 사업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인 미국 오마사와 엑서지사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음. 대시 열수기화기, 응축기 등 지열발전 설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매출은 해외에서 발생함. 키위플러스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열교환기 등 화공 슬래시 LNG 설비 부문 수주 부진에도 배관류 등 지열발전 설비 부문의 수주 증가, 종속기업의 스마트 커넥티비티 부문의 수익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사채 발행 손실 감소,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금융부채 평가 이익의 감소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과 플랜트 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지열발전 및 LNG 설비 수주 증가, 엔진 부품 제조기업인 하나 ITM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19일 기준 장마감 케일럼의 시가총액은 8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케일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27위입니다. 케일럼의 상장 주식수는 2214만 6700개 주입니다. 케일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케일럼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4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1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2배, 31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 마이너스 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억 원, 마이너스 88억 원, 마이너스 251억 원입니다. 케일럼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9번지 43%이고 유보율은 466.1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2.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85-0.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22이며 전일 대비해서 0.19-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일럼의 2022년 12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745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5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케일럼의 종가는 3,895원이며 주가가 케일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케일럼의 종가는 3,895원이며 주가가 케일럼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케일럼은 거래량 7만 2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7,108주, 키움증권에서 14,012주, 한국증권에서 7,84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534주, NH투자증권에서 4,6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27,534주, 키움 증권에서 12,446주, NH투자증권에서 5,269주, 한국증권에서 4,359주, 메릴린치에서 4,01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3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케일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